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청주에서 좀 떨어진 데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진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당 중부 3군 증평 진천 음성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이모선 예비 후보님과 인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리고 요새 좀, 좀뭐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좀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뭐 저희 지역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공천 후유증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 상황일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조직 배열이 정비되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할 때그 사진을 보니까 지방위원들, 여기 중부상근 지방위원들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오, 아주 힘을 합쳐주시고, 박종국 예비후보님도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대요. 그래서 특히 그 박종국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주신 우리 후보님께서도 직접 저희를 지지하시고 총선 승리를 기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로 다니실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경찰서장도 지내고 뭐 연고가 증평에 이렇게 올려서 있긴 하지만 어디 경찰서장을 했었어요? 충주경찰서장을 한 후에 한 후에? 예,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2008년 9년도에 걸쳐서 진천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여기 경찰서장도 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다닐 때도 마땅치 그래서 이제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도와주셨던 분들 않은데. 중심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뭐잘 아시다시피 행사장이 거의 없고 또 회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폐쇄되고 동호회 활동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모선 이제 예비 후보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근데 이분이 이제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관측들도 많았었는데 고민이 좀 많았습니까? 총선에 나설 때까지요? 예, 많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로 쭉 지내왔고 현직에 있으면서도 아니 경찰 시작할 때부터 경찰의 오랜 수건이었거든요. 수사권 이제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거기까지가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있어요. 충주에. 거기 교수도 아니고 강사로 이제 합격증을 받아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부 3군이 사실은 저희 그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 총선에 뒤늦게 뛰어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참 많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제 초년생인데 이제 선거판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예, 그뭐 경찰을 살았다지만 늘 직원들 섬기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배움, 나눔, 섬김 이세 가지를 제가 늘뭐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어색하거나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올해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청와대도 계셨고 했는데 좀 경력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디 편한 데부터 고향이 진천이시죠? 저는 이제 진천 초평면 은암리라는 동 가죽골이라고 있어요. 가죽골. 예, 그 하늘만 빠꾸만 동네인데 거기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또 저도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뼈를 묻을 각오로 이제 돌아온 그런 직장이고요. 거기는 이제 진천 초평이지만 이제 학군이 진평이라서 중학교는 증평중학교를 졸업을 증평이 했어요. 가까우니까. 그렇죠. 제 이제 8km 정도 되기 때문에 자전거 통학을 해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요.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천으로 따지면 중학교 28회, 중학교 28회. 증평중학교로는 31회, 30대. 그리고 고등학교는 버스 통학으로
충북고등학교 네. 7회 졸업했습니다. 아, 청주 충북고등학교 7회. 예. 아. 그리고 이제 경찰대로 가신 거고? 예, 경찰대학 저희가 이제 2기로 이제 경찰대학 들어가서 경찰대 임관을 하고,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대학원에서 법학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럼 경찰 임관하시고 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장도 하시고, 예, 예. 최근에도 그 중요 요직에 많이 계셨던데요? 뭐 요직이라고 또 보지, 강조해 주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경험보다는 개인적으로 뭐 청주에서도 제가 과장 생활을 오래 했고, 네, 네. 또 고향에서 이제 충주 경찰서장, 진천 경찰서장을 지내고 올라가서는 주로 민생 부서에서 많이 근무했어요. 아, 민생 부서에서. 네, 여성 청소년 과장이라든지 전국의 풍속업소, 뭐 아동 성폭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 이제 또 생활 질서 과장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특히 전국 교통경찰을 총괄하는, 총괄 지휘하는 교통국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서울 천만 시민의 또 생활 안전을 지켜야 되는 생활 안전 부장을 해서, 비교적 민생 치안 경험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주로 기획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 그, 검경, 무슨 뭐, 그 기획 업무 예. 이런 걸 많이 하셔서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사 뭐 이쪽도 좀 중요하지만, 일단 이 민생 치안 예.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편안하게 살아야, 범죄나 이런 거 우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사전에 예방하고 예.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셨네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후보님이 되셨는데 통합당은 지금 경대에서 국회의원과 이필영 전 음성군수님이 오늘 내일 경선을 하잖아요. 예예. 예.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경대수 의원이 된다면 그분은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예. 여기가 이제 경찰 출신과 검찰 출신이 빅매치를 벌이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이 두 번, 8년간 이제 의원이 없으니 현역을 이제 다시 쟁탈하는, 쟁취하는 그런 이제 아주 재미있는 남들이 보면 이제 재미있는 선거전이 아니게 선거턱 아니겠다고 보는데 예, 어떻게 예. 전망하세요? 뭐 어느 후보님이 되시나 뭐 승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에는 뭐 변함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이제 경대수 의원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아마 언론에서 검경 대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실 걸로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부, 우리 중부 3군의 그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출신을 가지고 뭐 네.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문제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도 네, 네. 제가 비록 검경 수사권에 그 실무 책임을 맡아서 이제 뭐 사개특위라든지 이런 업무를 봤지만 네. 검찰 내에는 아니 국회 내에는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여러 계세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 저 국회 여당 내에는 지금 표창원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 선언한 후에 그 업무를 좀 맡아주실 분이 아직은 예,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 그 지역 이슈는 아니지만 비록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뭐 저희가 다 법안을 발의해 놓은 그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산적돼 있어요. 아, 네. 국회 입당하시면 그런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지역 우리 국민분들과 그런 관심 사항은 좀 떨어지지만 국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아, 그렇겠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일 그 통합당에서 후보가 예, 나오니까 예, 예. 내일쯤에 예. 아. 어떤 대결 구도가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평, 진천, 음성. 예, 예. 예전에는 괴산까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 4군에서 예. 3군이 되어서 괴산 군민들은 왜 또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아쉬워하던데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지역주의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특성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선거 공약이라든가 예. 고심이 좀 많을 텐데요. 소지역주의 성향은 다른 지역보다 없는 편에 가깝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이나 역사적이나 또 뭐 정치적으로도 거의 한 뿌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약에 있어서는 저는 아우르는 공약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나 뭐 누구나 후보들마다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좀 더 잘 사는 우리 중부 3군. 아, 좀 더 잘 네. 사는 중부 3군. 네. 네. 그리고 더 안전한 중부 3군. 아, 안전한 중부 3군. 네. 네. 따뜻한, 더 따뜻한 중부 3군이 돼야 되겠다. 따뜻한 중부 3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잘 사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느 누구나 가장 큰 관심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약을 개발해서 지금 담고 있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코로나라든지 음흠. 또 재난이라든지 또 각종 뭐 사건 사고 네. 뭐 여러 가지 국민의 정말 그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신변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까지 지킨 학교 폭력 문제 뭐 이런 것까지를 다 담아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따뜻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 복지 측면도 있지만 아, 네. 소통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또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부 3군이 다 이제 우리 민주당 군수님들이시고 네. 또 도의원 군의원님들도 이제 그 한 목소리를 다 내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과 도정과 우리 군정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아마 역할 같은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중요 선택사항으로 여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주 그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와닿는데요. 잘 사는, 안전한, 예. 그리고 따뜻한 예. 세 가지 주제인데 이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코로나 19 때 중국에 있는 우한 교민이 와서 안전하게 예. 잘 생활하고 가셨잖아요. 예. 예. 그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혁신도시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준 게 없냐, 이런 불만도 좀 있었고, 거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필요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 발전을 해야 될까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약돼 있어서 멤버분들 만나 뵈니까 한 목소리로 강조하시는 게 정주 여건, 특히 교육 여건, 문화복지 여건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분석 같은 것들을 해봤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보다도 뭐 오히려 수영장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뭐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만 해도 세 분이고 지방의회 의원님도 상당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과 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의원과 뭐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뭐라 그러죠? 캠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뭐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좀 잘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뭐, 정치 전문가시지만, 우리 중부 3군에 국회 현역 의원으로 근무하시고 여기서 퇴직해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임기제 공무원처럼, 네. 뭐, 고위층이니 뭐니 해서, 그냥 정치 시즌에 다녀가신 분들이 주였다. 네. 그러니까 뭐 철새라는 게 꼭 당을 옮기는 것이 철새가 아니라, 정치판이라고 그래서 그냥, 또 선거 때 그냥 내려왔다가 임기 마치고 올라가는 그 넓은 의미에서 철새 정치인이라면 저는 뭐 뼈를 묻을 각오로 네. 내려왔고 네. 또 정말 텃세 정치인으로 이 지역을 지키겠다. 국회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네. 뭐 국회 출퇴근해서 남는 시간에 네네. 뭐 지금까지 찾아뵀던 분들 늘 일상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아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중부 3군이 터전이고 예. 국회는 일자리고 당연하죠. 그래서 일도 잘해야 되지만 여기를 지키겠다. 그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저기 여기 진천에 뭐 집도 하나 지어놓지 않았어요? 예, 저는 뭐 거기가 이제 목뼈를 묻을 동네니까 저희 네. 조상님들 다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입니까? 그렇죠. 은암리라고 하셨나요? 네, 가죽골요. 가죽골. 아주 촌스럽지만 정감이 가는 동네 이름입니다. 네, 거기에 예. 그러니까 지역에 착근한 예.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예.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니까 최근에 그 후원 회장을 아주 센 분으로 모셨다고 하던데요. 뭐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네. 그 후원회장님을 맡아주신다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중부 3군이 정말 우리 충북으로만 봐도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 같이 허리, 그러니까 그 남북을 잇는 어떻게 보면 근간이 아닙니까? 축구도 뭐 이 허리가 강해야지 예? 이 게임이 네, 잘 네. 이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우리 중부 3군의 정말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시면 우리 총선 승리에 정말 그 허리 역할 같은 네. 그런 걸 충분히 헤아리셔서 맡아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그 당의 지금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이신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이제 후보님의 예. 후원 회장 예. 아 예. 그게 그걸 이제 맡아주시기로 했다는 거죠. 예. 혹시 어떤 인연이 또 있으셨나요?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국정 현안 조정 회의가 있어요. 이제 네. 장관급 회의인데 저희 네. 이제 청장에 참석하실 때 아. 이제 다른 일정이 바쁘면 제가 대리 참석은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네. 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국회 대정부질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도 늘 2년 동안 함께 이제 모시면서 총리님으로부터 네.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 아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위기 관리에 좀 강하신 이제 그런 면모를 통해서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지난 우리 우한 그 교민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시는 우리 음성 또 우리 진천 군민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동하신 그런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됐군요. 그 지금 중부 상군뿐만 아니고 예. 뭐 요새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께. 후보자 입장에서 또 어떤 말씀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위기 극복에 대해서 우리 아주 위기 때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결집하는 그런 위대성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유사한 위기 상황도 정부가 잘 극복을 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까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영업이 안 돼서 그냥 하루하루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잘 이겨내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한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또 아이들 뭐 학교도 또 노인 회관에도 못 가시고 집에서 또 살피셔야 되는 또 우리 주부님들의 어려움도 많으시거든요. 네.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 이 위기 잘 극복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준비된 후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